부분도 루머 극복법. 안정환과 이혜원은 연예계를 대표하는 인코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환은 축구 스타 레전드에서 현재 방송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혜원은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다양한 방송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요. 안정환은 유년 시절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축구선수로 성장을 했는데요. 안정환 나이는 1976년생인데 어렸을 때 집안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안정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정환 어머니는 재혼을 해서 안정환은 외할머니 손에서 어렵게 성장을 하지요. 반면에 이혜원은 어린 시절 구김살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 다른 환경에서 서로 성장하여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네요. 안정환 이혜원 결혼 이야기. 안정환 이혜원은 같은 협찬사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의 첫눈에 반한 안정환이 먼저 대시를 했는데요. 안정환 나이가 겨우 24살로 테리우스로 활약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정환은 이혜원을 쫓아가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물었고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이동국과 고종수와 함께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고 하지요. 아무래도 첫 만남의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친구들을 함께 대동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시 이동국과 고종수 모두 이혜원에게 관심이 있어서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고 하지요. 그 중에서도 안정환이 가장 먼저 이혜원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연락을 한 안정환의 마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안정환의 적극적인 대시에 이혜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1년 안정환이 이탈리아 페루자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장거리 연애는 시작이 되지요. 안정환은 아내 이혜원 없이 지낼 수 없었고 이탈리아에서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당시 안정환 나이는 26살이었고 이혜원도 23살로 상당히 어렸습니다. 어쩌면 안정환이 빨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축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혜원은 이탈리아에서 안정환을 잘 내조하면서 그가 성장하는 데 큰 공헌을 하지요. 이혜원의 내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안정환 이혜원 결혼식은 2001년 12월 5일이었고 안정환 딸 안이원과 아들 아이언을 낳았습니다. 안정환 아들 딸들은 엄마 이혜원과 함께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얼굴을 알리기도 했지요. 안정환 이혜원 집. 안정환이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그의 집이 노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정환 이혜원 집은 청담동 고급 빌라였는데요. 3지 타일룸, 3지 리치빌, 대우멤버스 카운티, 두산빌라, 연세리버 테라스 등 고급 빌라가 많이 몰린 곳으로 안정환 부부도 이곳에 살고 있지요. 안정환 고급 빌라 집 가격은 20억 원에서 30억 원대로 상당히 고가의 빌라라고 할 수 있지요. 안정환은 축구선수로 활약을 하면서 많은 연봉과 계약금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활동을 통하여 인기를 끌면서 현재 수많은 방송 진행과 광고를 촬영하며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안정환 이혜원 쇼윈도 이혼 루머 극복법. 안정환 이혜원 맞바람 쇼윈도 부부 등과 같은 좋지 않은 연관 검색어가 루머로 올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도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요. 안정환 이혜원의 인코 부부 모습과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루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환 이혜원은 쇼윈도 이혼 루머가 나와도 전혀 개의치 않고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무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이들의 방법이었습니다. 루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지요. 안정환 이혜원 부부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이혜원이 유산을 한 것입니다. 안정환은 엄마가 모기회에 출연을 하여 과거 아내가 유산한 것을 몰랐다.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아내 이혜원의 미안한 것이 정말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혜원은 취업 중인 남편 안정환에게 영향을 줄까봐 유산 사실을 숨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혜원은 안정환과 이혼할 뻔한 재미있는 스토리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리원이 출산 당시 일본에 있었던 안정환은 출산 소식을 듣자마자 일본에서 달려왔지만 창피하다는 이혜원의 만류로 분만실에 들어오지 못했다. 결국 혼자 리원이를 낳았던 이혜원은 남편 안정환이 섭섭해하자 둘째 리원이를 출산할 때는 함께 분만실에 들어갔다. 단 머리 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혼이라는 조건을 달아 안정환 선수는 이혜원이 진통하는 12시간 내내 머리맡에서 꼼짝도 못한 채 앉아만 있었다. 안정환은 자신처럼 12시간 동안 꼼짝도 못할 아빠들을 위해 의자 하나
귀중히하겠다는 결심까지 했을 정도로 산모 못지않게 힘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안정환 이혜원은 현재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진출을 꿈꾸는 스포츠인의 롤모델이 안정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운동도 잘하고 방송 센스도 있는 안정환은 참 똑똑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안정환 이혜원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다양한 방송 활동으로 대중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길 기대해봅니다. 그렇게 안정환과 이혜원은 연애를 시작하였지만 얼마 있지 않아 안정환은 한국인 최초 이탈리아 세리에 A에 진출하게 될 두 사람은 장거리 커플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두 사람의 전화비가 300만원가량 나올 정도로 애틋한 연애를 지속하다가 안정환이 먼저 이혜원에게 프로포즈해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프로포즈도 남달랐는데요. 안정환은 이혜원에게 2억 원이 든 통장을 건네며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2억이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선수 생활하면서 2억 원을 모았다. 라며 멋진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이에 이혜원은 내 나이 23세였다. 대학생이고 돈을 잘 모를 시기였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 이런 사람인데 할 수 있니? 라고 얘기했던 게 나한테는 속마음을 다 보여준 것 같은 투명한 느낌이었다라며 결혼을 승낙한 계기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혜원 부모님의 반대로 난 건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안정환이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은퇴 후 딸의 미래에 대해 걱정돼서 했는데요. 이에 결혼에 대한 의지로 당시 안정환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장발을 과감하게 잘랐다고 합니다. 결혼 이후 이혜원은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안정환을 따라 이탈리아로 향했다고 해요. 23살 어린 나이에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대단하네요. 이후 첫째 딸 알리오냥, 둘째 아들 알리완까지 출산하면서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방송에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생,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이혜원은 11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술만 먹으면 연락이 안 되는 거짓말쟁이 참 한결같네라고 토로했으며 해당 글에서는 누구인지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네티즌은 그 사람이 안정환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혜원은 아들 알리완 군의 유학생활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혜원이 이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이 떨어져 있는 안정환을 향한 불만 표출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혜원은 해당 내용이 기사화된 것에 대해 언짢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혜원의 럭셔리 싱가포르 생활에 대해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혜원은 6일 인스타그램에 고요함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싱가포르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모습이 담겼으며 단지 내에 있는 수영장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안정환 출연료는 현재 700만원에서 8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4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만큼 그 액수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방송 활동 이외에도 광고 출연료나 축구에서 수익 등 부가 수입도 추가하면 저런 저택에 사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안정환 이혜원 부부의 서울집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아펠바움 2차라고 합니다. 80평대의 고급 빌라로 방 4개에 욕실이 3개나 된다고 해요. 평균 매매가는 45억, 전세가는 25억 원 이상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환은 1976년생, 이혜원은 1979년생으로 3살 차이가 나고 올해 나이로 41살, 44살입니다. 이혜원 라이프 스타일의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를 각각 맡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의 뜻밖의 불화설에 네티즌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혜원 씨한테 그러면 안 되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행복한 부부 모습 보여주세요. 안정환 씨 잘 좀 하세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힘들게 결혼에 골인한 만큼 아무 일 아니길 바라요. 안정환 크로키. 생년월일 1976년 1월 27일 안정환 나이만 41세. 고향 경기 파주시. 안정환 키 177cm. 몸무게 73kg 혈액형 AB형. 소속 MBC 축구에서 이원 이혜원 라이프스타일 컴퍼니 대표이사. 직업 스포츠 해설가. 전 축구선수. 가족 안정환 부인 이혜원, 딸 안이원, 아들 알리완. 학력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외세권. 데뷔 1998년 부산 대우 로얄즈 입단. 수상 2015 제23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스포츠 스타 부상 외여덟건. 경력 2016-2017 피파 U-20 월드컵 홍보대사 외여덟건.
안정환 과거는 수려한 귀공자 외모와는 다르게 청소년 대표팀에 뽑혔을 때 당시 오렌지를 처음 먹어봤을 정도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다. 이어 안정환은 흑석동 판자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배가 고파서 무랑 배추 서리를 하고 굿판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 안정환 이혜원 이혼 쇼인도 야! 야! 미친!